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분또 원피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분또냐? 이러실 것 같은데 줄이면 원피스 같은 느낌의 후드 원피스고요. 일단 핏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트임이 예쁘게 있어요. 이 신발이랑 양말은 어디 가나 늘 코디가 되는 아이템이니까 한번 더 봐주시고요. 이게 입었을 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줄이면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분또 소재를 좋아해서 이런 후드 원피스가 관리하기 쉬운 분또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래처 언니가 만들어서 샘플로 보내주셨어요. 저랑 통했나 봐요. 일단 관리가 너무 좋아서 분또는 추천드리고요. 입었을 때 줄이면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이 나요.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고 막 빨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핏이 분명히 제가 통통66이고 엉덩이는 라지인데 되게 슬림해 보여서 어머어머 저 이거는 꼭 입어야 되겠어요 했어요. 그냥 데일리 아이템으로 제가 소재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하나 준비했는데 소재를 보시면 짠 느껴지시나요? 이게 되게 탄력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되게 빳빳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매치되면서 소재가 관리도 쉽고 건조기만 돌리지 않으시면 돼요. 건조기는 어떤 옷이든 안 되니까 건조기 돌리지 마시고 앞에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입기 좋고 저 이거 사이즈가 너무 날씬해 보여서 만족스러운 원피스예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계절감은 봄, 가을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저희 이제 마지막 리오더 들어간 패딩 입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제작해서 판매했던 건데 리오더 요청이 있으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리오더 한 자켓이에요. 이렇게 입으면 설빔 완성되겠는데 배송은 못 나가지만 그렇지만 3, 4월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 핑크 뭐랑 코디하면 제일 좋냐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블랙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핑크가 조금 더 돋보이거든요. 근데 블랙 싫다 하시면은 아예 완전 밝은 색 아이보리 핑크 블랙, 아이보리, 핑크 이렇게 그런 이너랑 입으시면 컬러가 제일 돋보이고 예뻐요. 이 패딩은 66반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허리를 많이 조아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겨서요. 이렇게 복다기 버튼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허리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고 길이감은 딱 힙 주화 기준으로는 힙 아슬아슬해요. 근데 저는 이거 입을 때 원피스 입으시길 추천드려서 뭐 좀 통통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데님이랑 연출해도 좋고요. 이렇게 입고 어디든지 놀러 가고 싶네요. 예쁩니다. 다른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뭐 크림 이 정도 컬러감이고요. 이렇게 밝은 컬러인데도 저 어깨 되게 넓어서 어깨 장군 별명이 있거든요. 근데 어깨가 되게 좁아 보여서 저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슬림해 보이고 근데 이게 슬림해 보이는 거지 핏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통맘들 그리고 통통하신 분들 다 이렇게 입었을 때 슬림 핏으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제 자켓을 한번 입어볼게요. 할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패딩하고 똑같이 4월달? 작년에 5월 초까지도 제가 입었던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팔이 유난히 많이 긴 거라서 좀 그런데 원래는 여기 뼈 있는 부분 넘어서까지 기장이 와요.
근데 제 팔 기준에 맞춰서 제작을 해버리면 다들 팔 길다 하셔가지고 팔은 소매는 저랑 좀 상관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 같이 뭐 블랙으로 어둡게 연출해 주셔도 되는데 밝게 해주시면 좀 캐주얼한 느낌, 청자켓처럼 밝은 컬러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원피스 위에 뭐 청자켓 입어도 되고 가디건 입어도 되고 자켓 입으면 또 다른 느낌 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소재가 오히려 줄이면 소재보다 부들부들하고 약간 광택감도 나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마실룩 같은 느낌만은 아니니까 조금 드레스업 된 그런 자켓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쁩니다.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요. 누가 들어왔네.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